자, 이번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OMC 2월 1일에 있는데 아무래도 뭐 0.25% 포인트로 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FOMC가 이제 비둘기파로 좀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비둘기적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그 미국채 선물을 바탕으로 페드와치라는 곳에서 우리가 다음 회의, 그다음 회의들 이렇게 어느 정도의 확률로 어느 정도만큼 금리를 인상할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우리가 것들을 좀 미리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99%의 확률로 시장에서는 다음 회의 2월 1일 날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이 왜 비둘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요. 일단은 연준의 각종 인사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조금 0.25 쪽으로 원래 이제 매파로 그 분류되었던 인사조차도 0.25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비둘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연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서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에부터 0.25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적으로는 올 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는 금리 인상이 멈추지도 않겠느냐라는 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비둘기로 여겨진다 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사실 0.75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5였었거든요. 그런데 0.75에서 0.5로 한 단계 감속을 했고 그다음에 또 0.25로 추가로 감속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완연하게 이후에 코멘트를 어떤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속을 하는 그 증거들을 봤었을 때에는 연준이 확실히 방향타를 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파적으로 방향키를 돌린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4분기 미국의 4분기 GDP와 12월 PCE와 관련해서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GDP라든지 그리고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인 CPI보다 PCE 물가를 더 중요하게 보니까는요. 이들이 물론 중요한 지표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의 GDP의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시장의 우려는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에 비해 가지고서는 예상치가 좀 잘 나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GDP 숫자가 지금 예상한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좀 침체 우려를 덜어주는 그런 데이터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나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PCE 물가 지수가 더 연준이 소위 말해 사랑하는 지표이기는 하지만은 CPI가 먼저 나옵니다. CPI는 월 초중순에 나오게 되고 PCE는 거의 월말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CPI가 나오고 나면 거의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의 정도를 보게 되면 CPI 발표 때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PCE 때는 거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대비해서는 사실 뭐 소위 말해서 소문난 단체 먹을 게 없는 지표 발표의 가능성 그러니까는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크게 이벤트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보통 경기 침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뭐 이런 긴장감을 느껴야 되는데 이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금리가 인하될 수 있고 금리가 긴축이 종료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장이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라고 네. 했었을 때에는 좀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은 침체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금리를 당장이라도 인하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인플레가 그래도 여전히 높은데 금리 정책을 건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경기가 되게 나빠서는 안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인플레는 좀 빠르게 떨어져 줘야 되고 네. 연준은 그 사이에서 매파성이 있는데 덜 매파적으로 보여야 돼. 이런 각종 아주 복잡한 조합들을 생각하는 어려운 기준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좀 희망적인 것은 그 아주 복잡해 보였었던 공식들을 지금은 그 좁다고 생각했던 길을 그래도 그 길로 뚜벅뚜벅 가고 있어서 좀 다행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제 중국 시장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뭐
리오프닝 주들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에너지 가격도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만약 유가가 또다시 뭐 100불이나 작년처럼 120불까지 올라가게 된다 하면 인플레 심리를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증시에. 그런데 유가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은 일단은 OPEC에서 여전히 역대급으로 감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감산의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감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 감산을 약속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서 겨우 이 정도로 유가를 방어하고 조금 올리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 중국이 그동안에는 제로 코로나를 해서 석유 관련해서 소비가 많이 부진했었는데 이게 살아난다라고 하면 OPEC 플러스에서도 오히려 그러면 물량을 좀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OPEC 플러스에서 적극적으로 유가를 올려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저는 좀 포인트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원래는 매달 회의를 열어가지고서 물량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이것을 다시 6개월에 한번 하는 것으로 원래대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6개월에 한번 회의를 열어가지고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감산을 통해서 올려나가기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재개방 속도가 지금 예상보다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또 단순히 수요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는 한 80불 내외 정도 수준에서 계속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가는 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있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내일 테슬라도 있습니다. 성장주 뭐 주가 어떨 것으로 보시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매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기업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실적 시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우려 대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물론 아직까지는 좀 실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빅텍 기업들이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로만 봐서는 3분의 2 정도의 기업이 예상치 대비로는 시장의 예상치 대비로는 실적이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하면 원래 이번 분기가 작년 동기 대비해가지고서 역성장하지 않겠느냐 주당 순이익이 그렇게 봤는데 잘하면은 보합 정도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이 지난 분기에 보신 분들이라면은 안 좋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8%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일단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왔고요. 또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사업부가 예상보다 약간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간에서 좀 많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문제는 이제 향후 비용이나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에 있어가지고서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시장 예상치보다 약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보합 살짝 마이너스까지도 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규모로 감원을 하면서 이례적인 비용이 나갔는데 그 미래에는 사실 비용이 줄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챗GPT라든지 그런 AI 쪽에 투자를 또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또 감소하기는 힘들다. 그럼 비용이 계속 나가 하지 않겠느냐 해서 어쨌든 거의 한 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간에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와 같이 뭐 실적이 나오고 마이너스 8%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까지 실적 시즌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4분기에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실적이 나와도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 설 이후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뭐 사실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나온 특징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테크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어떤 외국계 증권사 한 군데에서 그 테크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가 날씨랑 비유해서 그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과거에는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간담을 선을 했다면 이번에는 아직도 기억이 나죠. Winter is coming.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Spring is coming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실적하고 가이던스는 나쁠 것이다. 근데 지금 테크주는 그걸 볼 때가 아니고 재고가 픽아웃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테크 제품의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할 것 같다. 이걸 봐야 된다가 주요 포인트이니까는 요걸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향후의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